심 선생님은 서초구에 얼마나 사셨나요? 그럭저럭 하다 보니 벌써 30년은 산 것 같네요. 저도 한 10년 살았는데 바쁘게 사느라 서초구의 역사를 제대로 몰랐네요. 오늘 서초구를 오랫동안 지켜온 보호소를 찾아보면서 서초구의 역사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저도 내가 사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요. 한번 가보시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예. 881년 됐다는 예. 통나무가 있답니다. 아, 그거 한번 그럴까? 구경하러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여기가 서초동 그 향나무네요. 아, 그 유명한 향나무네요. 예. 이게 881년에 됐답니다. 아, 야, 오래됐네요. 이게 차가 막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고 예. 매연과 소음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하루에 4만 대가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소음과 매연을 잘 견디면서 참잘 살고 있는데 예. 더 오랫동안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 서초에서 한 40여 년을 살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이 나무를 많이 지켜보고 보고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져요. 서초구는 1988년도에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 전에는 서초구 강남구는 과천군과 시흥군, 광주군 등에 속했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서초라는 명칭도 옛날부터 서리풀이 무성하여 나온 지명이라니까 농사 짓는 시골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한때는 서초구를 상초리, 즉 서리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여기가 신규촌이네요. 이곳이 개발되면서 아파트촌이 되었는데 아직 이곳은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군요. 그런데 마을 이름이 왜 신규촌일까요? 저도 이름이 참 특이하여 알아보았더니 이전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서 심을식 버들류 해서 시규촌이 되었다 하네요. 그런데 지금 버드나무는 잘안 보이네요. 식물식자. 그리고 이제 나무가 아까 그 해안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 허리, 허리. 내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요거를 했을 때 이거를 허리, 나무의 허리 둘레라고 하네요. 이 나무가 약 376년이나 된 나무라고 합니다. 회화나무라고 하네요. 여기서 1945년에 구렁이 네 마리가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사라졌는데 그 이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한 전설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 전설까지 내려오고 있네요. 높이가 19m고 둘레가 3.6m나 된다고 합니다. 형촌마을 중앙도로상에 있는 현재 약 242년으로 추정되는 회화나무입니다. 나무 밑에는 동자상 미륵이 나무를 향하여 서 있는데 말을 지키는 신령한 힘을 지닌 것으로 신성시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12m이고 가슴 높이 둘레 2.8m로 2000년 12월 서울특별시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아까 그거 두 배네요, 둘레가. 아,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자, 이 예. 두, 이 느티나무가 예. 나이가 620살에 되었다고 합니다. 와, 오래됐네요. 예, 서울시 보호소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높이가 한 30m쯤 아, 되고, 그래요? 아, 둘레가 한 5, 6m 정도 되는데, 예, 과거에 그 창녕 조씨들이 여기서 제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 1993년도에 예. 폭풍의 계절이란 그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다 그럽니다. 아, 예. 저도 제 고향에 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있는 게 가장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여름에는 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예. 또 우리 마음에 예. 안식처가 돼가지고 그쵸. 이 마을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예, 이 너티나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좋은 거 기획하셔가지고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네요. 서초구에 30년 이상 살면서도 잘 몰랐던 서초구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우리 마을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오래된 보호수들을 알아보았네요. 맞습니다. 저도 심스님 덕분에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숨어있는 보호소 마을도 가보게 되었네요. 이제 제대로 서초 구민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서초구에 있는 보호소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서초구의 멋진 자연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습니다. 멋진 자연이나 숨어있는 명소 등을 알아보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하시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